놔, 놔, 내가 할게. 됐어, 그만 놔, 그냥. 알았어, 알았어. 한 곡까지만 할게. 아,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, 생각보다. 그치,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. 아,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. 연습하는 것보다 어려워? 첫 연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, 언니 요리해. 여기로 이거 좀 닦아주세요. 야, 제 토크 담당이야, 토크 담당. 아니, 직접 다 만들고. 정신이 없어요.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. 어머, 언니. 웰컴. 어머, 어머, 어머. 뭐야? 저희 메이크업 팀입니다. 웰컴! 언니. 웬일이야. 아리언니. 밥 먹으러 왔지. 이 집 잘한다고. 소문이 났나요? 네. 모히또나 더 신청해도 될까요? 네, 당연하죠. 아, 네, 저도 모히또 먼저 주세요. 아, 모히또. 네, 생맥도 있어요, 생맥. 어, 생맥 주세요. 생맥. 생맥? 네네. 근데 이 정도면 되겠죠, 이게 이름은. 아니, 더? 좀만 더. 아, 이랬다가 아까 엄청 많아져가지고. 이 정도. 봐봐. 좀만 더 하자. 아. 500원어치. 아, 저희 이제 메이크업팀 장미 원장님 그리고 우리 아름 선생님입니다. 아~ 저희와는 첫 데뷔 때부터 함께 해온 언니들입니다. 그쵸? 어딜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나갈 거야. 뭐야? 언니 이거 좀 더 빻아야 될 것 같아. 아, 이거 설탕을 누가 이렇게 쏟았어? 제가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우리 이거 진짜 다 우리가 리얼로 빻고 언니들한테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. 그러니까 나 지금 입술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나 입술 있어? 지금 쟤 없는 것 같아 쟤. 나 뭐 좀 발라줘. 아, 그래. 입술 바르고 싶은 사람 한 명씩 와. 근데 맛있다 언니? 보자 어디 한번. 누가 알콜이에요? 나. 맛있게 드세요. 아, 나도 마셔야겠다. 맛있다. 맛있지? 카페에서 파는 거 같지? 오, 오, 오. 말 없이 음식만 먹어. 둘이 진짜 웃겨. 아니, 아니 데뷔 때부터 저희의 메이크업을 담당하셨잖아요. 갑자기? 어떠세요? 아, 뭔가 뭐 구체적인 게 없을까? 뭐 없을까요? 아, 이번 퀸덤 메이크업에 대해서? 어. 이번 퀸덤 메이크업의 포인트. 근데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난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느낌이 내는 게 진짜 나한테는 되게 큰 숙제거든. 그래서 순간순간에 맞는 약간 그 무드와 느낌을 살려서 했던 것 같아. 난 항상 메이크업 그런 거에 관심 많으니까 좋아하지. 항상 좀 특별한 거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아니지. 과하면 덜 예뻐 보니까 항상 그런 거에 좀 조금 약간 나도 어려운 좀 숙제 같아. 너희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예뻐지고 근데 그 예쁨을 망칠 수 없으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.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만 아는 한 끗 차이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공부를 많이 하지. 다 드셨어요? 다 드시고 이제 아, 슬슬 네. 일어나신다고. 갑자기요? 우리 인사해요 우리. 가세요 쌤. 내일 봬요. 어,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. 웬디야. 네. 오전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바이바이. 굿바이. 아, 빨리 저는... 진행을 봐, 엘리미야. 너 어. 하지 말고. 아, 하지 마? 하지 말고. 나는 경미 언니 제일 최고의 일화가 있잖아. 우리 덤덤땐가? 아무튼 언니가 만삭인데? 그게 이틀 전이야. 내가 어제가 아기 생일이었으니까 딱 6년 전, 이틀 전에 동남 뮤직비디오를 찍었어. 배가 진짜 이만큼 나와가지고. 우리 다 하고 바로 애 낳으러 가셨... 어, 밤에. 그리고 바로 갔지. 최고인 것 같아, 나는. 근데 그 애기 오늘 아침에도 샵에서 봤어. 이제 막 발로 차고. 미운 7살? 7살이야, 7살. 우리 뱃속에 있을 때 봤는데. 대박이다. 뭔가 약간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거지. 네가 밥 나가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더 점점 양이 많아지는 느낌이다. 막 너무 우리 좋아해가지고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죠?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아유, 막 새우 두 개 더 주고. 어떻게 알았어? 두 개 더 넣었어. 그래? 이거 나갑니다.
뭐야 이거 또 뭐 계속 업그레이드도 해. 와, 오, 뭐야? 이거 진짜 맛있어. 내 사랑. 와, 진짜 업그레이드 됐다.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했다가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. 아니 이제 우리가 살짝 분주해진 게 좀 줄었어. 알아서 척척해. 아니 진짜 음식점에서 나온 것 같아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지금 섞으기도 아깝다. 윙이 있는데 윙을 지금 드릴까요? 네네, 잘 주세요. 그리고 손도 좀 빨라졌네. 윙 나왔습니다. 어머, 감사합니다. 와, 나 그냥 여기서 먹고 싶다. 아니, 생각했던 거 완전 이상. 진짜? 아, 순이 언니! 와! 아, 뭐야! 명찰 날고 미미, 감자. 아니 얼굴 안 나가길 원하는 사람 미미랑 감자 뭐야? 미미랑 아 감자는 뭐? 저기 우리 셰프님 어디 있어요? 저 앞머리 비서주로 왔는데. 아 앞머리 보신다고 잠깐 와달래요. 너도 앞머리 봐야 돼. 나도 앞머리. 이런 직업병들. 아니 좋겠다, 여기 자 다들 여기 쓰셔야 돼요. 네.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내가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. 예. 아, 감사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 식당 마음에 드네. 아니, 이번에는 헤어를 담당해 주셨던 언니들이 오셨고요. 와! 와! 그리고 우리의 또 빠질 수 없는 1등 공신들, 매니저 언니들, 미미와 감자 오셨습니다. 누가 지어줬어요? 아니, 강아지 이름으로 다 짓길래 아~ 강아지들 이름으로 해봤더니 아 웃겨 진짜. 아 또 우리와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. 어떠세요? 아까 너도 어색하지? 아니, 나 여기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또 시켜도 돼요? 네. 뭐 야, 너가 안 한다고 지금 얘라고 하지 마. 야, 다시 한번 생각해봐. 뭐? 아니, 손님이 배가 안 부르시대요. 아, 말씀하세요. 저기 맞은편에 식당 있거든요. 저 감자씨, 저기 감자씨랑 누구야? 미미씨, 저 카드 드리세요. 감자씨가 파스타, 면. 혹시 알단테로 가능할까요? 알단테 가능할까요? 알단테! 미안하지만 그 꼬들한 느낌은 낙지에서 찾으시는 걸로. 죄송합니다. 미리 끓였습니다. 아니 우리 매니저 미미와 감자 언니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 뭐 할까 언니들한테는 무슨 질문? 처음 레드벨벳을 담당이라고 배정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야 좋아. 좋아 날카로운 질문이었어. 표정 봐. 감자. 다들 퇴사하고 싶었다. 아 퇴사. 감자 표정 왜 이렇게 슬프지? 눈물 흘렸는데? 갑자기 눈물이. 미미야 감자님 대답해 주세요. 감자는. 감자는. 내가 레드벨벳을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미미님. 네 미미는 올 것이 왔구나. 너무 실감이 안 났죠. 좋았어요. 아 근데 미미와 감자님 두 분 다 일 너무 잘해주시고 맞아요. 우리 팀 에이스 진짜 맞아요. 에이스들 너무 좋아하는 언니들. 언니들은 진짜 완전 그냥 패밀리. 근데 이렇게가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. 맞아. 웬디 씨 식당 차렸나 봐요. 안 나와. 웬디 씨 엄청 열심히 잘 돼가고 있나요? 웬디 씨 잘 돼가고 있네요. 예? 잘 돼가고 있네요. 네. 그거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언니들 마지막 손님이니까 언니들 거 음료 만들어 놓을까요? 아 그러자. 뭐? 어떤 거? 알콜 넣어서? 알콜. 어떤 걸로? 모히또. 모히또? 좋아. 언니는? 웬디 언니? 나는 알콜 오늘 피할래. 아 얘도 약간의 양념을 하는 거야? 어. 들깨가루. 아, 집에서 만들어 먹을 만하다. 어. 야 너 플레이팅이 점점 늘고 있어. 아 그래? 어.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디저트 나왔습니다. 우리 디저트 먹고 다시 음식 먹어도 돼요? 아, 또 시키신다고요? 중국집 시켜드려라. 갑자기. 한바스 시키신 분. 여기 하나 안 해. 너네가 해주는 밥을 먹을 줄이야. 아이린 잘 먹을게. 맛있게 드세요. 들깨가루가 많이 아니 이거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. 이게 나름 하트인데 하트가 찌그러졌어요.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? 여긴 깨가 하트야.
플레이팅을 다 다르게 해봤습니다. 그럼 뭐예요? 아, 제가 먹으라고. 갑자기 빵 들고 왔어요. 나는 뭐 주는 줄 알고. 셰프님들. 그러니까 둘이서 고생 진짜 많이 했지. 그러니까. 나 엄청 고생한 것 같아. 아니 내가 볼 때 경미언니 음식 부족해. 아니 아니 나 안 부족해. 아니 여기 라면도 있어요. 라면도 있어. 라면 있어? 라면 있어? 셰프님 나 라면 진짜 맛있게 끓이는데. 야 후추 넣으면 진짜 맛있어. 이거 눌러드는 거 아니야? 어떡해? 아 왜 그걸 다 봤어? 야 미쳤다 이거 냄새 미쳤다 어떡해? 야 이거 여기 담아주세요 라면. 짜글이 먹을 사람. 라면이 아니라 짜글이야. 아니야 나 조이 거 먹고 싶어. 그래 조이야 나 조이 언니 줄게. 그래 이거 해. 난 원래 이렇게 먹어. 이게 왜 이렇게? 근데 수희 어디 갔냐? 여기도 라면. 수희야 너 뭐해? 라면. 아 여기 두 개 끓이고 있어가지고. 와 근데 좀 맛있게 했는데? 이거 두 개예요. 야 우리 옛날에 피카부 갔을 때 기억나? 뮤직비디오 때? 잔디밭에 10시간 앉아있었잖아. 아~ 난 그때 너네가 진심으로 착하다고 생각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촬영하려고 LA 갔는데 그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 너네 신발 신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. 우리 다 스탑되고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시간 흘러더니 예림이가 나중에 그 할아버지랑 막 베스트프렌드 되지 않았어? 맞아. 할아버지 나 완전 좋아했어. 나 완전 챙겨줬어. 최근에 대관령 간 얘기해 그러면. 대관령 비 왔을 때 어땠어요? 근데 그날 아침에 출발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. 우리가 비를 끌고 갔잖아. 비랑 같이 갔잖아. 근데 우리가 비랑 같이 갔잖아. 도착했더니 하늘이 뚫렸지 그냥. 난 무슨 생각이었냐면 시간이 없대. 빨리 해야 된다. 이거 시간을 어떻게 빨리 하지? 그래? 그냥 오늘은 느낌으로 하는 거야 느낌으로. 야 오늘은 다 색감으로만 해. 근데 그걸 우리가 전부 3시간 반? 4시간밖에 안 걸렸잖아. 어떻게 나올까? 잘 믿어 의심치 않아. 우리 그 일본 홀투어 했던 거 생각나. 아 홀투어는 진짜 맞아. 처음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웠거든?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감기가 바로 여기 있어. 여기서 맞아.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거야. 이거야 지금. 맞아.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?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앞에 있는 이게 분들이랑 이게 교감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좀 눈을 맞추면서 약간 노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. 아니 나는 그때 가족들이 일본에 한번 왔었는데 홀투어 때 무대에서 이게 보이는 거야. 그 가족이? 그 동생들이 약간 비웃는 거. 그때 아니야? 그때 백스테이지 왔었잖아. 근데 이제 무대에서 그렇게까지 얼굴이 보이기 쉽지 않은데 모두가 다 막 오 하고 있을 때 이제 내 동생들만 이러고 있는 거지. 근데 나 홀은 진짜 좋은 게 이제 인이어를 한쪽 빼면은 딜레이가 그닥 없으니까 이 호응 소리랑 이거를 진짜 내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. 나 언니들이랑 진짜 많이 다녔다. 근데 재밌어. 우리도 너네 무대할 때 뒤에서 막 춤추면서 보고. 근데 여기 미미와 감자도 조용한데 뒤에서 맨날 춤춰. 얘네. 어머 진짜? 우와, 진짜? 아닌 척하지만? 아닌 척하잖아 맨날. 일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처음에 레드벨벳 출장을 일본에 처음을 간 거 내가. 근데 한국 도착해서 아이린이 그때 얘랑 나랑 써먹써먹하고 잘 모르는데 쌤 이러고 온 거야. 막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고 오는데 나는 이제 너무 민망하고 근데 얘가 쌤하고 왔는데 다 쳐다보는 거 있잖아. 왜? 그랬더니 선물을 해준 거야 나한테. 그랬나? 기억이 안 나. 기억 안 나요? 나이 먹어서 그래. 나이 먹었네. 무슨 선물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일본에 가면 내 미친 듯이 사는 발가락 악마를. 맞아. 그러면서 진짜 너무 캐릭터 있는 나도 블랙만 신어 발가락 악마. 나름 진짜 이게 근데 웃기지도 않고 너무 감동? 선생님 쌤 생각나서 샀어요. 근데 딱 열어봤더니 발가락 다들 엄청 챙겨줘. 맞아. 너무 챙겨줘. 가끔 힘들 때도 있어. 밥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세요. 뭐 시켰을까요? 맞아 언니 진짜 맞아. 메이크업을 하는 내내 계속 물어. 핸드폰 들고 뭐 시켜드릴까요? 뭐 드실래요? 아, 왜 아파? 엄마보다 더해.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걸 하기. 그러면 너네는 일하면서 매니저들한테 꼭 바라는 게 있어? 잘못 바라는 것보다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맞아. 더 감자 관광으로. 관광으로 보여.
젊은이 말이야 이거. 젊은이 말. 그래 우리 이제 너무 잘 먹었다. 얘들아 고마워. 그리고 왕관 쓰고 가도 돼요? 네, 가져가는 거예요. 다 가져가는 거예요. 합격 왕관, 합격 왕관. 합격 왕관. 안녕하십니까. 아, 귀여워, 다들. 그럼 우리 이거 줘야 돼. 어, 뭐야? 뭐야, 이거? 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편지는 다 저희가 나눠서 썼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. 빨리 와, 열어봐봐. 누군데, 누군지. 이거 조이 아니면 슬기야? 진짜 실망이다, 난데. 아, 너 거야? 아, 진짜. 야, 둘 중에 한 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냐? 됐다, 우리 이제 갈게. 어, 고마워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마스크 쓰시고요, 들 안녕. 바이. 이거 장사 하루 하는데도 이렇게 몇 명 안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. 근데 진짜 확실히 느꼈다.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야. 진짜. 나 안 그래도 난 손도늘인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플레이팅도 왜 이렇게 어려워? 어떻게 이걸 치우면서 하지? 진짜 좀 약간 뜻깊었던? 맞아. 언제 우리가 대접을 하겠어? 맞아. 맞아. 그리고 그래도. 평소에 표현하는 게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막 되게 부끄러워가지고. 맞아. 맞아. 그리고 뭔가 옛날 얘기들도 뭔가 하면서 많은 걸 했다. 우리도 고생했다. 진짜. 수고했다. 수고했다. 킹덤 활동도 열심히 잘 건강하게. 그래. 맞아. 손을 벗고자 할까? 그래. 네네네네. 손을 벗고자.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신던 대박! 대박!